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열무 된장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먼저 깨끗이 씻은 열무는 노란 떡잎을 제거해 주세요. 여리고 작은 줄기는 안 자를 거라 따로 놔두고요. 긴 줄기는 반만 잘랐어요.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합니다.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. 기다리는 동안 양념 준비를 할게요. 대파는 쫑쫑 썰는데요. 줄기 부분 한 주먹, 잎 부분 한 주먹. 거기에 고춧가루 반 스푼, 다진 마늘 반 스푼,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깨 한 스푼 넣으세요. 이제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. 이 양념으로 무친 열무는 계란후라이 하나만 넣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꿀맛 비빔밥이 돼요. 그 사이 물이 팔팔 끓어요. 그럼 잘라놓은 열무를 넣습니다. 몇 번 뒤척뒤척 해주다 보면 금세 잎이 푸릇푸릇해지고요. 물에 녹색빛이 띄기 시작하는데요. 그때 꺼내주시면 됩니다. 채반에 부어 찬물로 빨리 뜨거운 걸 식혀주시고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. 한 입에 먹기 편하게 하시려면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나중에 잘라도 되지만 길이가 들쑥날쑥해서 저는 항상 삶기 전에 잘랐어요. 물기를 짠 열무는 보울에 잘 풀어서 담아주세요. 미리 만들어둔 양념을 전부 넣고 섞어줍니다. 이때 간을 보시면 살짝 짜요. 이래야 나중에 안 싱거워져요. 아삭아삭 맛있는 된장 열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